네, 옆 돌리기. 좋습니다. 옆 돌리기로 득점 성공하는 이충복 선수. 16점. 이충복 선수에게는 이번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하게 되면 국내 랭킹을 더 끌어올릴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자, 밀어서 회전이 어떨까요? 아, 잘 가고 좋아요. 있죠? 네. 성공합니다. 굉장히 가볍게 쳤는데도 득점이 되죠. 그래서 간혹 이제 대대를 입문하시는 초보자들이 테이블이 좀 넓고 공이 작고 하다 보니까 저런 경우에 좀 너무 강하게 쳐서 내공의 진로가 좀 정확하게 진행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하지만 이 대대 쿠션은 잘 구릅니다. 그래서 네. 일단 정확도가 우선이고 아예 세게 치는 것보다는 저렇게 굴려서 끝까지만 스트로크를 팔로우를 해주면 잘 굴러가거든요. 아, 네. 바로 이런 모습이네요. 이제 초보자들이 그런 질문을 많이 해요. 이렇게 살살 치는데도 잘 굴러갑니까? 하는 얘기를 네. 많이 하는데 바로 이제 스트로크에서 나오는 결과죠. 보통 이 TV 경기에 나오는 선수들을 보면 임팩트 후에 이렇게 움직이지 않고 한동안 그 자세를 유지를 해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게 곧 공의 움직임과 좀 많이 연관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자세를 유지를 해주면 약한 힘으로 쳐도 저렇게 끝까지 굴러가는 그런 모양이 나오죠. 많은 선수들의 그 스트로크 하는 모습을 따라할 필요도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좋은 방법이 롤 모델을 하나 만들어서 네. 요즘은 뭐 각종 SNS나 유튜브 같은 데 보면 영상들이 많이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좋아하는 선수를 하나 정해놓고 그 선수를 흉내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량이 아주 좋아집니다. 아, 이게. 자, 끝까지 굴러가네요. 네. 네. 성공했습니다. 네, 오늘 테이블 컨디션 아주 좋은데요. 구름도 좋고, 각도에도 다니는 거 봐서 전혀 이상 없이 아주 잘 굴러다니고 있습니다. 네. 피로도가 많이 쌓인 것 같습니다. 박주영 선수. 자, 옆 돌리기 짧게 봅니다. 이공까지 맞춰냅니다. 네. 짜릿하게 들어갑니다. 대공의 속도를 좀 빨리 해주면서 짧게 만들었고요. 이목적구도 적당히 당쿠션에서 공 하나 정도 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좀 확률이 높았던 그런 공이었습니다. 자, 내공이 빠르게 네. 예, 진행이 되면서 키스피하고 성공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횡단으로 이충복 선수의 득점력이 대단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8강전에서도 김현석 선수에게 1.923을 치는 그런 기록이 나왔었거든요.